이번에 이제 또 리브 샌드박스가 선수진이 대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에 대한 소개도 약간 해야 될것 같은데, 선수들이 이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정보라던가 얘기할 만한 정보들이 이게 또 시즌이 리셋됐다 보니까 제한적이에요. 경기는 이제 해봐야 아는 거고, 선수들이 과연 뭘 연습했을까, 어떤 상황일까, 혹은 이제 뭐 솔랭에서 어떠냐, 이것도 이번에 한번 시즌이 리셋되면서 방금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데, 선수들의 솔랭 전적 정보를 kda.ai UOGG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또 요걸 통해서 알아봐, 어이구, 죄송합니다. 알아봐야 된다고 또 제가 전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사이트를 한번 준비해 놨는데, 요게 이제 UOGG에 있는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지표예요. 지금 이제 의성 여포, 도부 선수의 아이디를 넣어놨고, 그람은 안대제, 킹겐 선수의 아이디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양쪽의 아이디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서로가 뭐뭘더 잘하는지를 또 이렇게 지표로 쫙알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프로 선수들 아이디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계정을 뭐 방송인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방송인의 계정을 해당 포지션의 뭐 평균이랑 비교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써다 보니까 일단 좀 재밌긴 하던데, 일단 한번 비교되는 거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 일단 솔랭 기록을 한번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은 잠깐 기다렸다 딱 뜨죠? 22승 17패예요. 벌써 마스터를 찍었네. 사실 저는 제가 돌렸을 때 플래티넘으로 나와가지고 나머지 배치를 치면 아마 다이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역시 젊은 친구들이 좋아요. 벌써 이제 플래티넘도 달고. 그리고 탑라인을 주로 갑니다. 뭐 당연히 탑라인을 가야겠죠? 좀 챔피언 같은 건뭐 재밌는 거 연습 안 하나? 쭉 보면은 피오라. 이게 또 상남자의 챔피언이지. 상녀자의 챔피언이기도 하고. 트린다미어, 레넥톤. 레넥 연습을 사실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새로 나온 탑 솔로면은. 레넥이 탑에서는 이게 굿밥 역할이라서. 그라가스, 갱플랭크, 제이스, 아크샨. 두루두루 뭔가 대회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일단 솔랭에서는 다한 번씩 찍어 먹어 보네요. 도부 선수. 저 이런 거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렇게 솔랭에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찍어 먹어 봐야 의미가 있는 거고. 반대로 킹겐 선수. 이쪽은 챔피언 폭이 좀 무서운데? 빅토르, 아크샨, 야수호, 요네, 잭스. 여기는 뭔가 좀 이렇게 폭넓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딱 선수 성향이 좀 느껴지네요. 이게 킹겐 선수가 또 워낙 공격적인 선수라서, 이게 챔피언들 보면은 전부 다 라인전에서 힘을 엄청 주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하는 게임에서는 딱 나오면은 그 충소리 나오는? 무슨 무슨 충? 약간 이런 건데, 뭐또 프로가 하면 사실 또 캐리 머신이죠. 그런 픽들 두루두루 하면서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승률은 도부 선수가 좀더 높네요. 승률은 좀더 높고, 뭔가 인분, 몇 인분을 했냐, 이게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 인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인분을 했냐 이거예요. 요거는 1.09 인분으로 킹겐 선수가 조금 더 높네. 서로 라인전은 근데 또오 라인전 점수는 또 엄대 어미네. 어미네요 이거. 5.5 대 5.5. KDA도 똑같네. 뭐야 이거, 둘이 천생 영분인가 이거. 네, 좀 막상막합니다. 킬 관여율은 킹겐 선수가 좀더 높고, 골드 차이를 킹겐 선수가 잘 벌리네요. 이게 챔피언 폭만 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약간 야수호, 아크샷, 요네, 뭐 잭스 이런 게 약간 좀 그런 과잖아요. 반대로 CS 관리 쪽은 도부 쪽이 좀더 앞서고, 확실히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미드 출신들이 원래 CS를 되게 잘 먹어요. 그건 아마 좀 이렇게 탑에 오니까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억지로 한번 갖다 붙여 봅니다. 그리고 15분 레벨 차이도 근소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 킬 관여율 봤을 때는, 아, 나 이건 그거인 것 같다. 이게 아크샨 같은 탑이 로밍을 좀잘 가거든요, 중간중간. 아마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딜량은 확실히 킹겐 선수 역량이 느껴지네요. 분당 딜량 좀더 높고, 골드당 딜량도 확실히 높고. 근데 도부는 데스당 딜량이 높네. 이 지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데스당 딜량이 높다. 뭐, 잘 죽고 잘 때린다? 뭐 죽은 만큼 한다? 데스당 받은 딜량도 높아. 잘 맞고 잘 때리네, 죽기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쭉 이렇게 지표가 나오면서 비교가 가능한데,
뭐 선수들이 이게 솔랭 데이터가 또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솔랭은 솔랭이다. 근데 또 솔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선수들 솔랭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 좋아서 나쁠 거 없다. 좋아서 나쁠 거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솔랭에서 이렇게 뭐 데이터 관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좀 챔피언폭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나쁜 거고 또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또 솔랭이 또 상관없다 그러면 사실 솔랭이 어떻게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서로 약간씩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라인을 사실 쭉 위에서 아래까지 다 본다? 이러면은 약간 좀 시간도 좀 지연될 것 같고 그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 선수를 한번 더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전 이 선수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제가 이런 노트북을 안 쓰기 때문에 아 여기 있다. 클로저 아마 EID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랭크에서는 예, EID 맞네요. 여기 좀 다른 기능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전적 조회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나에 대한 데이터만 이렇게 쭉 또 뽑아볼 수 있는데 팀은 나쁨 쪽에서 상위 62%라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승률은 잘 나와 반 이상이네. 뭐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고 다이아몬드 소환사의 기준으로 된 오각형과 소환사님의 오각형 클로저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선수들 쪽을 좀 감싸고 있네요. 네, 확실히 다이아보단 낫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역시나 이제 전적 쭉 나오는데 뭐 최근 연습한 챔피언들 한번 볼까요? 재미로 라이즈 클로저 라이즈 연습 많이 해야 되긴 하죠. 네. 네, 라이즈 연습했고 야수호 야수호도 좀 중요한데 제가 그 중국 쪽 리그 보면서 느꼈는데 확실하게 이게 대세로 나온 건 아닌데 다이애나를 좀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다이애나가 버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야이애나 같은 조합도 미드 정글이 가능해서 네, 이런 거 연습하는 것도 확실히 의미 있겠네요. 또 스탠다드한 오리아나 같은 메이지 뭐 백스 아칼리 조이 아 저 클로저 선수 조이 되게 인상적이게 봤었어요. 확실히 저는 약간 좀 라인전 그 메이지 그러니까 미드 쪽에서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 버티는 쪽 느낌으로는 뭐 빅토르 오리아나 또 약간 맵을 넓게 쓰는 뭐 라이즈 또 그리고 라인전 주도권을 좀 세게 간다 그 소위 그 빡세게 간다 쪽으로는 조이인데 조이 잘하는 건 확실히 좀 뭔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이 강세 본인이 잘하는 이렐리아 뭐 요네 연습을 엄청 많이 한다 다양한 챔피언으로 이런 거 좋네요. 네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클로저니까 상대도 또 검색해 봐야겠죠. 상대도 이제 제카 또 제카 클로저 이게 좀 잡 얘기인데 이게 제카 클로저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LCK의 미래를 책임질 뭐 유망주 라인업 얘기할 때 항상 미드가 핵심이잖아요. 보통 미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미드 얘기할 때 이렇게 줄로 막 세워지던 게 제카 클로저 카리스 제 솔카 맞아 솔카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그 중에 제카 선수가 일단은 제일 많은 경험을 쌓았죠.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전 경쟁도 하고 주전으로 뛰고 그 경험치 먹다가 이번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또 이제 미드의 그런 기둥을 한번 책임지게 된 건데 두 선수 대결 구도가 전부에서 좀 궁금하긴 해요. 항상 이제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선수들의 대결이니까 약간 서로도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쪽은 꺾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막 비교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내가 그걸 보다 보면 얘는 내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양 선수들이 확실히 대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막 솔렉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좀 무섭다. 천하의 제카가 솔랭이 4승 8패네요. 그만큼 배치고사가 무섭다고 해야 될지 확실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배치고사가 이게 자의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빅토르가 5경기 전패네. 뭘 무섭습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걸 선수 본인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배치고사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냥 거대한 운명 같은 게 휩쓸리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쭉쭉 보면은 양쪽이 뭔가 좀 좋아하는 성향의 픽들이 좀 드러나네요. 역시 이제 클로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수 그것도 저희가 아까 본 뭐 요네라던가 이런 좀 뭔가 약간 극한의 피지컬 뭐 매드무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픽들 비중이 좀 더 높다?
이게 느껴지고 반대로 제카 같은 경우에는 미드에서 이 묵직한 메이지 빅토르를 좀 많이 플레이했고 뭐 르블랑 같은 것도 있다. 이런 게 좀 아마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선수들 챔피언 선호도에 있어서. 근데 약간 코르키 같은 게 안 잡히는 건 좀 좀 신기한데 여기 더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둘 다 코르키는 대회 그 솔랭에서는 안 했네요. 이건 뭐 오늘 둘 다 안 하려나? 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루시안, 뭐 이렐리아, 그브 이렐리아 서로 한 판씩 했고 여기 서로 이렇게 막 육각형 아니 오각형도 좀 되게 팽팽하게 겹치네. 랭크 판수도 24판에 25판 비슷비슷하고요. 이런 구도면 저는 매치업을 뭔가 좀 낭만을 보태서 보면은 클로저가 이래라고 제카가 막 요네 야수 이런 거 하는 걸 좀 보고 싶다. 아니면 제카가 아칼리 같은 거 해도 멋있겠다. 이렇게 때리려는 뭐 요네 또 뭐 받아치려는 아칼리 이런 거 나오면 또 꿀잼일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솔랭 데이터는 여기까지 보고 이후에 있을 자료는 아 이게 그거죠. 그 박싱 데이 때 사진. 네. 이 공개된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시크릿 컷 같은 느낌인가요? 약간 미공개 컷도 있어요. 네. 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네. 여기 또 롯데 자이언츠 부산 1982년 또 적혀 있고. 박싱 데이 MB 클로저 카엘 하울링 도브 크로코. 훌륭했다는데 선수분들 마인드가 여기 갔다 와서 되게 프로 더 프로 되나? 아 약간 야구 선수들도 만나보고 이러니까 좀 더 느낌을 더 받았다. 아 하긴 생각해 보니까 근 2년 동안 뭐 완전 2년까지는 아닌데 선수들이 관객분들 없이 게임한 게 너무 많잖아요. 경기한다고 해도 뭐 화면이야 이제 쟁쟁하게 막 해설분들 나오고 뭐 화려하게 연출 나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게임하는데 이렇게 방 안에서 그냥 게임하고 다 같이 와 이겼다 뭐 아 졌다 이러고 끝나고 이러니까 좀 체감이 덜 되긴 했는데 야구 선수분들 만나고 이렇게 직접 팬미팅까지 이렇게 같이 막 하다 보면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겠네요. 여기 또 뒤에는 버스죠? 네 저희 광고버스. 와 부산 가면 있어요 이거? 그때만 기간에만 돌려고 지금 없을거예요. 여기 지금 그 자연츠 옷 입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여기 관계자 자연츠 관계자분이시고 그냥 약간 그 야구 역사가 깊고 인기 지금 되게 제일 많은 데도 한국의 스포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약간 이루어진 성과들을 보면서 약간 뭔가 더 미래를 본 것 같아요. LCK 지금 도부 선수 엄청 엄숙한 눈으로 이렇게 듣고 있네요. 두 손 딱 오. 자세가 좋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또 선수 소개. 뭐야 이거? 아 사실 도부 선수도 좀 사연이 많긴 하잖아요. 미드에서 이제 잘하지만 뭔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잘하는데 뭔가 약간 공격성이 살짝 아쉽다? 그런 걸 전 좀 느끼긴 했었어요. 근데 애초에 그거 자체가 잘하긴 잘한다는 거죠. 다만 그 이상의 뭔가가 약간 아쉽다 이런 것들 많이 받았는데 저 그래서 탑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오? 갑자기? 작년에 왜 한창 그런 거 있잖아. 뭐 리위 안하호 막 이러면서 이제 리위 안하호 뭐 탑에서 뭐 하하하하 적장을 배워왔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도위 안하호라고 해야 되나? 도위 안하호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6년차 게이머. 와 6년차에 탑으로. 2021년 서머 시즌 KDA 3.9 서머 시즌 모스트 3 세트 르블랑 루시안. 세트 루시안은 또 탑에서도 좋으니까 이게 뭔가 좀 내부에서 봤을 땐 성향으로 좀 판단할 수도 있었나 보네요. 이런 것들 잘하는 게. 그리고 최근 10경기 솔랭 전적 11월 화요일 14시 기준 그러니까 2시죠 오후 6승 4패 저희가 앞서 봤던 레넥톤 피오라. 아 근데 이게 목록 쫙 봤을 때 피오라랑 잭스가 진짜 보고 싶어요. 요게 이제 보통 탑라인 얘기할 때 그 상남자의 챔피언 요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부 선수. 그리고 하울링 탑 전호빈 2년차 게이머고 아직 출전 경험이 없다. 최근 솔랭 10경기 기준 4승 6패
4용한 챔피언 레넥토 나칼리 제이스 잭스 그웬 세트 소나 아 서포터로 갔구나 중간에 한번 최근에도 솔랭에서는 그 서포 소나가 좀 많이 고평가받긴 하더라고요. 성장만 다하면 정말 좋다. 그래서 뭐 너프도 받긴 했는데 뭐 대회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출전 경험이 없다. 아 사실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든 주전을 먹는 게 핵심이잖아요. 나 주전 경쟁을 사실 아예 안 하고 싶은 선수들도 많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의 의사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도부 선수와 좀 선호의 경쟁을 하면서 전호빈 선수가 맹활약했으면 좋겠네요. 예. 전호빈? 예전에 그 전호진이라고 전설적인 탑솔로도 있었는데 아 최근에 또 한번 얘기도 나눴었거든요. 네, 전호빈, 전호진, 전호 라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설 아니에요? 아 맞다. 아 요즘 유저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너무 이렇게 새로 이제 뭐 학생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이제 롤 보시기 시작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포변의 원조. 네, 원조 뭐 교수, 포변의 마술사. 그리고 크로코 김동범 2년차 게이머 KDA 3.1 서머시즌 모스트 3 럼블 다이애나 리신 최근 10경기 솔로 랭크 전적 리신 4승 2패 렉사이 제드 브라우 미렐리아. 아, 저 개인적으로 크로코 선수는 좀 할 얘기가 많은 게 이 선수가 이제 2군에서 뛸 때부터 제가 좀 봤었는데 그때도 뭔가 좀 야 이거 닉값을 잘하는데 약간 크로코 하면 뭔가 크로코다일 생각나잖아요. 되게 약간 맹수같이 무는 플레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유망주 육성이나 이런 쪽이랑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새로 데뷔한 선수들 볼 때 그냥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경기의 승패는 정말 중요하긴 하죠, 사실. 경기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데뷔한 선수가 이제 여러 경기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건 진짜 그냥 정상급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기들 딱 봤을 때 번뜩이는 장면이 있냐? 이걸 전 좀 많이 봐요. 다른 뭐 실수라던가 좀 운영이 아쉽다, 뭐 벙찌는 게 있다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번뜩이는 게 있냐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 선수가 2군에서 뛸 때도 번뜩이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리브에서도 뭔가 크로코가 좀 벌어주는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아마 팬분들도 그런 것도 봤어요. 다른 팀 팬분들도 종종 이제 그런 제가 현우 형이랑 그 이런 LCK 관련된 그런 토크 같은 걸 하면은 크로코 선수 칭찬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팀 팬분들도 확실히 이게 이 선수가 좀 벌어주는 게 많다. 놀랍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험치를 더 쌓은 거잖아요. 원래 대단한 선수가.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제가 이거를 이 선수랑 이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미드의 이 시가문 두 명. 클로저 크로코의 시너지가 어떨 거냐. 클로저 선수도 지금 이제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는데 3년차 게이머, 뭐 KDA 3.7에 스프링만 출전. 아쉽지만 경쟁자가 너무 강하고 잘했어요. 네, 아쉽지만 스프링 시즌 모스트 픽 조이 신드라 루시안. 루시안은 승률 100%라 나오고 최근 10경기 솔랭, 뭐 저희가 앞서 봤던 야수오, 라이즈, 조이, 아칼리, 요네, 신드라, 빅토르, 백스, 이렐리아, 제이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클로저와 그 크로코가 공격적인 성향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뭔가 좀 경기가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미드 정글이 손잡고 주도권을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팍팍 몰아치는 그런 시너지를 개인적으로는 리브 샌드박스에 기대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뭔가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좀 묶어서 저는 보고 싶어요. 어떤 걸 보여줄지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바텀. 바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B 선수랑 카엘 선수 좀 이렇게 쭉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LCK의 첫 시즌이죠. LCK CL에서 서머 KDA 5.5 모스트 픽 징크스 이즈리얼 사미라 아펠리우스 카이사 직스 이 선수 왜 이렇게 많아요? 최근 10경기 솔랭 전적은 3승 7패. 아 이게 사실 선수들도 이게 배치 보면은요 진짜 어렵다고 해요. 제가 좀 이렇게 아는 뭐 점프로나 이제 선수들 좀 얘기해 보면은 진짜 지옥 같다. 이거 그냥 내 의도대로 안 될 때가 많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딜 MB 이명준 그리고 원딜 아이스 윤상훈 LCK 마찬가지로 첫 시즌이고 CL 서머의 5.6 서머 모스트 픽 아펠리오스 이즈리얼 카이사 신드라 최근 10경기 솔랭 전적은 진 사미라 이즈리얼 뭐 한쪽에 완전 기울기보다 이쪽도 좀 많이 다양한 걸 했네요.
그리고 이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서포터 카엘, 김진홍, LCK 첫 시즌 똑같이 CL 서머 KD 5.3 그리고 모스트가 레오나 탐켄치 스레시 최근 10경기도 스레시 카르마 룰루 럭스 유틸 서포트랑 공격적인 걸 좀 두루두루 다 하려는 게 느껴지고 제가 전적 검색으로 봤을 때는 카엘이랑 엠비가 약간 듀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보통 그런 걸로 스타트하는 게 편하긴 하니까 그래서 바텀 쪽은 이렇게 쭉 묶어서 보면은 다들 이제 2군 리그에서 뭔가 좀 두각을 보였던 선수들 그 선수들을 콜업을 해서 한번 같이 세트로 좀 긁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엠비랑 카엘이 움직인 거 보면 두 선수가 좀 같이 움직이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정보 같은 게 있나요? 거기까지 없습니다. 아, 아마 이게 또 다 서로 다른 부서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어지긴 좀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바텀 듀오를 어떻게 키우냐가 또 리브에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2군에서 뛰었던 걸로만 봤을 때는 이만하면은 긁어볼 만하다. 근데 보통 또 긁어볼 만하다라고 얘기받는 선수들 중에서도 탑급?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긁어봐야겠죠. 네, 본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